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황토방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얼마 전에 건축박람회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여주에서 황토방을 만들고 있다고 구경 한번 오라고 하셔서 봄에 날씨도 좋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제가 대신 구경해드립니다. 컨셉으로 오늘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황토방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저랑 같이 황토방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보실게요. 고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 드디어 오늘 놀러 왔어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에서는 여주시에 있는 북내면에 있습니다. 건강을 증진하는 황토로 합니다. 굽지 않은 생황토, 몸에 이로움을 주는 겁니다. 황토방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다르게 뼈속까지 시원한 좋은 물질, 강물질을 넣고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황토방이 고급재료를 사용해서 조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다시님들한테 조금 할인 혜택 없을까요? 오셨으니까 저도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할인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거는 밖에는 벽돌로 쌓았고요. 네. 안에는 황토로 했어요. 방바닥도 황토로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헛판이에요. 요게 세랑토에서 좋은 강물질, 맥반석을 비롯해서 뭐 게르마늄, 여기 좋은 걸 주고, 열을 갈을 때도 좋은 물질이 나옵니다. 좋은 원적에서. 그래서 뼛속까지 시원하고 머리도 맑고, 바닥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강물질, 맥반석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세랑토. 그리고 마감을 쳐서 한지 5, 7장판을 했습니다. 여기는 또 온수보일러인데요. 저희는 전기를 깔지 않습니다. 물로 순환이 돼가지고 물로 이 좋은 흙과 좋은 광물이 이렇게 발산을 해가지고 복사열로 몸에 깊숙이 쏘아져서 몸이 편안하고 피로가 확 풀립니다. 절절 지집니다. 어떤 열을 가했을 때 내 몸 깊숙이 시원하게 해주고 나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틀어져 있네 여기.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오, 바닥. 우와. 우와, 따끈따끈하다. 네, 와, 바닥이 절절 끈다. 아, 온수 보일러가 봐요. 지금 한 58도 정도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오, 너무 좋은데? 네. 우리 집에 들고 하나만 있어요. 이런 거 가설 건축물 신고하시고 집 주변에다 놓으시고 찜질방으로 쓰시면 너무 좋겠네. 그러니까 네. 이게 3평 조금 넘는데 이거 넉막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찜질방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체가 다 황토하고 편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 냄새도 지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온수 보일러여서 친환경적이고 너무 좋다 이거. 그렇죠. 네. 왜냐면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바닥에다 전기 판넬 깔면 그게 무슨 언밸런스예요. 맞죠? 그러니까. 와, 너무 좋다. 이 마감을 또 다 한지로 하셨어요. 마감을 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저희가 광고가 아닙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놀러 와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요게 원래 2천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는 분들 요거 전시품을 할인해 주신다고 해요. 1,800만 원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구경 현장 오셔서 구경하시고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운반비는 들지만 설치비는 또 무료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지금 땀이 나요.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는데 여기 또 깨알같이 방충망시설까지 다 돼있네요. 기본으로 이거 원래 따로 달거든요. 그러니까요. 깨알같이 그리고 이렇게 텐마루가 있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여기다 신발을 벗는데 여기 그냥 마루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모습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옮기면 다른 모델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조금 더 높은데 여기 보시면 문이 좀 높잖아요. 대신에 여기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궁이가 불을 때서 따로 난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된 게 가마솥. 저겁니다. 불을 떼면서 가마솥에 물도 끓이면서 방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일석삼조 제품.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겠죠. 거의 기본 골격은 다 똑같고요. 이런 옵션들만 조금 추가되는 제품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평수가 큰 제품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또 옆에 이렇게 아궁이가 달려있죠. 아궁이 달리는 게 너무 좋아요. 불 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는 문도 너무 고급스럽네요. 앞쪽에
앞쪽에다가 다 이렇게 장식을 다 놔 놓으셨네. 좋습니다. 외부에 이렇게 옵션으로 저렇게 창고까지 이런 것들은 뭐 구매하시면 더 얼마든지 추가로 요구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둘러봤는데요.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주말에 나들이 할 겸 현장에 한번 와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황토방을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셔도 되고 농막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찜질방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찜질방 로망 있으셨던 분들은 사장님한테 오셔가지고 레고를 더 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한번 반해왔고 더 구경하다가 언제 한번 달람한테 사달라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봄 나들이 오실 겸 가지고 황토방 체험도 해보시고 선생님한테 놀라도 보시고 아셨죠?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나들이 삼아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현장 방문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